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무의 전설 신해철 팀장입니다. 오늘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또 내려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오늘 온 품종들이 네덜란드에서 바다를 건너서 와서 수입을 들어온 품목들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목수국부터 시작해서 등수국, 페티오라이스도 있죠. 그리고 고강나무 품종들도 있고 많이 들어온 에메랄드 그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그게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리고 나서 한번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내리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나서 다시 물건에 대해서 한번 꺼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차를 전부 마쳤습니다. 지금 한번 둘러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킹 오브 브라반트의 말만 들어도 굉장히 뭔가 거대한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같은 연생인데 그 옆에 있는 골든 브라반트를 한번 보면은 뭐 아무래도 커팅을 한 것도 있겠지만은 굉장한 네, 성장력 차이가 있죠. 이 골든 브라반트도 굉장히 빨리 크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이 킹 오브 브라반트는 더 빨리 크는 성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장고 안에 넣어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무슨 나무를 땅에다 놔야지 왜 이렇게 파레트에다 다 쌓아놨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겨울철에는 밖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저장고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항상 똑같은 온도를 일정하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몇 도인지 아세요? 예, 영하 2도로 지금 해놨습니다. 영하 2도로 해놨는데 저희가 이파리가 떨어지는 낙엽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영상 1도 2도에서 보관을 합니다. 겨울철에도. 근데 이런 침엽수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바로 열을 발생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뜻이겠죠. 조금이라도 영상이기만 하면은 열을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나무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이 발생하면서 잎이 뜨는 현상, 마르고 아니면 죽는 현상이죠. 그런 잎이 뜨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침엽수들은 얼려버리는 겁니다. 영하 2도로. 그렇기 때문에 상할 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냉동인간이 된 거죠. 냉동인간이 돼서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애청자분들이라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실 겁니다. 바로 블루에로우입니다. 블루에로우. 나무아빠가 선정한 최고 유망 수종 중에 하나인데요. 블루에로우도 이렇게 P9, 9cm 포트묘에 2년생 규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많이 했는데도 상태가 좋게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포트가 단단하게 얼어 있죠. 얼었는데 이거는 나무가 상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각각 파르트당 원래 한 800개에서 1000개 사이로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뭐냐, 이렇게 박스가 또 이렇게 많이 있냐, 이건 나무인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바로 이건 라벨입니다. 라벨. 이렇게 이쁜 라벨이 있죠.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 이 라벨이 없다면 아마 이게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라벨을 종류별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파리가 안 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라벨을 꽂아놓게 된다면 아 이게 폴스타라는 이제 목수국이구나, 이런 꽃이 피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도.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라벨을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요. 놀러 오시게 된다면 굉장히 이쁜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샘플장으로 이동하시죠. 네, 이렇게 샘플을 전시해 놓은 곳을 왔습니다. 이렇게 샘플 해놨는데 일단 오늘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외국 친구들, 네덜란드 친구들이 이제 보내준 영상에서 나온 품종이죠. 바로 아나벨 계열 수국 중에서 버블껌, 버블껌이라는 품종이고요. 버블껌, 니코블루, 그리고 마시멜로. 예, 이름이 먹는 것들 이름이죠. 요즘 네덜란드에서 나오는 품종들은 거의 먹는 걸로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코튼 캔디 뭐 이런 것들, 솜사탕이죠. 네,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통량을 자랑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왜 유통량이 많냐, 인기가 좋고, 예, 인기가 좋은 이유는 바로 나무 좋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좋겠죠. 또 옆에 보시면 이 폴스타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폴스타가 뭐냐, 목수국입니다. 목수국인데 이렇게
많은 꽃을 피우는 품종 중 하나고요. 외성 목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사라고 하기도 하고 스위치 오피리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건을 부르는 명칭이 지역마다 다 다르듯이 나무들도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골든 브라반트랑 킹 오브 브라반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은 이제 오늘 들어온 거 말고 이전에 들어온 품종들인데 여긴 부틀레아라는 품종입니다. 부틀레아라는 품종인데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매니아층이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부틀레아가 전에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새로 입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쪽으로 오시면은 깻잎수국이죠. 원예용 수국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래는 이제 도피오 시리즈 원예용 수국들이 있습니다. 학명은 마크로필라 계열이고요. 이 수국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애청자분들이라면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요. 여기 위에 있는 이 화이트라이트 품종은 이렇게 많은 꽃을 피우기로 유명하고요. 뭐 그 아래 있는 이 마크로필라 계열 수국들도 굉장히 이쁜 수국들 중에 하나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프린세스 다이애나. 프린세스 다이애나라는 품종이고 여기는 투게더. 그리고 여기는 LA 드림. 예, 여기 새로운 저희 직원이 있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직원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해병대에 있을 때 이제 후임으로 있던 친구인데 이쪽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같이 데려왔는데요. 나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좀 어떠세요? 옮길 때는 좀 힘들었지만 옮기고 나서 보니까 되게 보람차고 카메라를 보면서 하루가 꽉 찬 느낌입니다. 그 전에 비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전역하고 나서는 비어 있었는데 이제 전역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꽉 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이게 뭔 품종인지 아세요 이게? 자꾸 어딜 도망가시는? 이 품종은 이제 리틀 잼. 네. 원산지는 네덜란드고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특출나서? 아닙니다. 이게 제가 스티커를 잘 붙여놨기 때문인데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도 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스티커를 저희가 다 붙여놨습니다. 샘플에도. 여기는 데니카라는 품종입니다. 둥근 서양측배 계열이고요. 둥근 서양측배는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점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여기 리틀잼 가문비 계열이죠. 리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품종들은 거의 다 외성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든글러브 이것도 둥근 서양측배 계열이고요. 골든 스트라이크는 이제 이번에 처음 들어온 품종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은 토템이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계열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태리에 가면은 이제 길에 길쭉길쭉하게 쭉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이 많은데 그 품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이프러스 계열의 토템이라는 품종이다 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길쭉길쭉한 게 블루에로우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유망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문그로우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보셨던 블루에로우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테디. 네, 테디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치면스만 해도 굉장히 많은 품종이 들어왔고 수국 종류 또 앞으로 들어올 뭐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습니다. 플라밍고 셀릭스부터 시작해서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의 수국들 뭐 리빙 크리에이션의 목수국들 뭐 여러가지 품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앞으로 계속 올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그래도 봄철에 한번 오셔서 직접 오셔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수국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수국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이 시스톨리에다가 이대로 상차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거기다가 이 포트채로 기존에 수입하는 것들은 거의 다 뿌리를 고압세척기로 세척을 해서 가져왔지만 저희는 1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채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이 수입을 하는 것들과 차원이 다른 활착률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큰 만족도를 가지고 구매를 하고 계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수입이 계속 들어오면서 굉장히 바쁜데 그래도 빼먹지 않고 영상들을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리미운동원 나무의 전설 최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